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불금이네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백합으로 여러분 아침을 밝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화분에 여기는 백합 종류를 키우고 있어요. 원예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종 당나리라는 아이가 아니고 원예종인데 우리 그 토종 백합을 조금 담기는 했지만. 아, 그렇지만 그 아이하고는 좀 다른 아이예요. 지금 한 화분에 이렇게 피어 있어요. 제가 종류를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많이 좀 죽었고 뿌리가 썩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아직 피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더 봉우리가 더 커야 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뭐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저기 나도 샤프란 인천 동생이 이걸 보내줬는데 원래 그전에는 제가 이 나도 샤프란 이 아이를 싫어했었어요. 전구지 같이 생겼잖아요, 잎이. 그리고 또 꽃은 이렇게 생겼고 이 아이가 흰색도 있고 아마 이색도 있고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블로그 들어가 보고 하면 보라색도 있고 아주 빨간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몸값이 대단합니다. 엄청 비싸요. 그 아이들을 사서 키우기는 좀 그렇고 좀 저렴해졌을 때는 구입해서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또 제가 분재할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서 땅에 심는 모습 보여드렸죠? 이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엄청 컸어요. 저 옆에 또 작은 아이들 따서 키웠던 아이, 분재 소재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주고 있고요. 또 이쪽에는 분홍색이 또 크고 있는데, 너무 그늘이 져서 이 아이가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하늘바라기거든요. 노란 꽃을 하늘을 바라보고 핀다고 해서 하늘바라기인데, 이 아이가 제가 꽃밭 만들면서 보드블록을 이렇게 쌌어요. 이렇게 쌌는데, 그 블록 속, 쓰면 블록 속 구멍에서 꽃이 싹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를 뽑아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키를 키우지 말자 해가지고 순을 잡아가면서 키우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키를 좀 키우는데도, 아주 큰 키는 아니죠. 이 아이가 제대로 키가 크면 사람 키보다도 훌쩍 넘으니까. 근데 지금 제 배꼽도 못 왔어요. 제 배꼽도 못 왔으니까 상당히 작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아이를, 꽃이 필 때는 상당히 아름답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두고 있는 아이고, 나도 샤프란이, 몇 뿌리를 보내줬는지 기억은 안 나요. 두 뿌리인지 세 뿌리인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두 포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렇게 꽃대를 다 하나씩 나왔습니다. 물고 나왔습니다. 이게 참 예쁜 모습이에요. 색상이, 예쁜 분홍색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이 아이는 앵초입니다. 봄에 꽃을 사러 갔다가 이 앵초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화분에 있길래 저거 좀 주세요. 가져다 키울게요.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래서 아니, 저거 두었다가 뭐 하시려고 다른 사람 주실 거 아니냐고. 저도 그날 꽃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우, 먼저 한 분은 엄청 이걸 잘 주시던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얻어왔어요. 새 아이를. 요두 아이, 저쪽에 한 아이. 이 땅에다 심고서 꽃이 엄청 많이 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잎이 안 나오고 꽃만 피고 그래서 얘가 죽으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꽃이 다 지고 나서는 이렇게 잎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동면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동면을 못한다 하더라도 화분에 옮겨 심었다가 봄에 내심으면 꽃이 정말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
여기 옆에, 그 옆에 있는 테드비어 해바라기에도 보여드리고요. 여기 쥐손이, 다크지라라고 제가 샀다고 그랬죠? 쥐손이 땅에서 이렇게 사니까 엄청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애기들 실핏줄 보이는 것 마냥 이런 모습을 하고 피고 있어요. 백일홍도 이렇게 제가 엉겨 심은 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노랑이 다할리아. 노랑이 다할리아가 이렇게 지금 많이 키고 있어요. 다할리아 여기 세 종을 심었는데 이 노랑이 다할리아는 키가 좀큰 편이네요. 이 다할리아가 삽목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삽목은 안 해봤지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쥐순이가 다른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색상이 아까 그 아이보다 좀 틀리죠? 그리고 꽃잎에 있는 줄 무늬가 많이 다릅니다. 아, 잎도 그 아이들하고는 틀려요. 어코, 여기 떨어졌네요. 이게 꽃이 핀 지가 며칠 됐는데, 이렇게 다른 쥐순이가 좀 피고 있고, 제가 와인컵 쥐순이를 엄청 많이 갖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와인컵 쥐순이가 맞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씨앗을 사서 파종을 한 아이예요. 근데 그 명찰 붙여놓은 데에서 났기 때문에 아, 이 아이가 와인컵 쥐순이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제가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차미소니스 캄파놀라 많이 폈죠? 계속 꽃대 올리고 있네요. 제가 이 아이를 설명까지 해가면서 찍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어서 너무 효자 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에키온 불가레로 알고서 한 포기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끝에서 이렇게 꽃봉오리 나오는 거 보니까 천이롱인 것 같아요. 저 천이롱 안 키웠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천이롱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어제 분갈이 한 영상에서 무늬종 쥐 똥나무 보여드렸었잖아요. 또한 화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은 무늬종 아닌 아이를 제가 잘라서 삽목을 했더니 무늬종 아닌 아이가 나왔고요. 이 아이는 이제 뽑아서 버릴 거고요. 이 아이만 키울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무늬종으로 나왔어요. 저 성공했죠? 무늬종 쥐똥나무를 이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할리아, 씨앗으로 파종해서 꽃을 보고 있는 이 다할리아. 올해 3년째인지 4년째인지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또 이쪽에 이런 색 다할리아도 있어요. 지금 이 화분에 한 네다섯 종류가 살고 있어요. 이 빨강색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처꽃. 먼저 리아트리스 나비하고 노는 때 사진에 영상에 부처꽃이 있었습니다. 부처꽃이 이렇게 정말 작은 거 하나 꺾어다가 삽목해서 몇년 동안 이렇게 키운 이 아이. 참, 이 아이도 꽃이 개화 기간이 상당히 길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피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부처꽃은. 근데 이 옆에 리아트리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폈어요. 제가 요즘 여기저기 찻집에도 가고 이렇게 놀러 다니다 보니까 가정집에도 이 리아트리스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이 아이 가져온 지가 한 3년, 4년째인데, 그분들도 아마 그 무렵부터 이 나무가 공급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전에는 이 나무가 없었거든요. 제가 볼 수가 없었는데, 저만 못 봤던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지만, 리아트리스가, 지금은 흔하게 볼수 있는 정원수가 됐더라고요. 정원에다가 이 아이를 심어서 키우면
정말 요즘 꽃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때죠. 요즘 다할리아, 뭐 리아트리스, 또 백합, 해바라기, 수국 이런 종류인데 보라색의 짙은 꽃이 이렇게 피어서 있으니까 너무 정원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때 동영상 찍을 때 나비하고 노는 사진에서는 위에 부분에서 피어 내려가는 막그 모습을 보았었어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부터 피어 내려가면서 밑에는 봉우리가 있고 위에는 지금 지구 있죠? 이제 아마 씨앗을 맺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씨앗을 작년에까지만 해도 다 잘라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올해는 씨앗을 좀 채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저희 언니 친정 쪽에 좀 줘서 심게끄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 꽃을 못 보니까 이 아름다움을 언니가 모르니까 달라소리를 안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 지금 이렇게 피어 있는 아이들하고 또한 가지 숙근 숙근 버베나 여기 이렇게 폈습니다. 제가 정원수로 마땅치 않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키워보니까 뒤편 쪽으로 정원 뒤편 쪽으로 이렇게 심어놓으면 운치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하나하나 개체수의 꽃은 작지만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흐드러지게 피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쁜 모습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는 동면을 하잖아요. 숙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분에서도 그냥 옥상 정원 같은 데는 큰 화분에 키우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정정합니다. 정원수로도 이 아이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옆으로 퍼지니까 제가 이렇게 대를 박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약간 이제 모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또 작은 꽃을 좋아하는 취향이 큰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미니미니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초롱초롱 모아서 달려 있으니까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 꽃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씨앗으로 제가 뿌려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씨앗 이 아이도 받아서 잘 두었다가 정원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옥상에서 정원을 가꾸고 계시는 분들께 나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더 넓은 곳이 있다면 더 심어서 여러 화분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그러면 오늘 불금이네요. 저는 예전에는 불금이라는 소리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불금불금 하니까 참 그렇구나.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6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연 씨앗 파종 해가지고 키우는 아이, 목욕다라가 아닌 고무통, 큰 고무통. 이런 큰 고무통에서 하나에는 마사에다가 심었고 하나에는 논흙을 파다 심었어요. 근데 마사에 심은 아이는 이렇게 좋지 않아요. 빨리 이 아이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논산 친정을 갈 건데 흙을 좀 파 갖고 와서 이 아이 옮겨줄 거고 죽기 전에 논흙에다가 화분 속에 넣고 심어준 아이는 이렇게 예쁘게 잎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도 몸살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예쁘게 잎을 올려주고 있어서 제가 이제 흙을 파다가 저 화분에서 쏟아서 바닥에 깔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장면도 여러분에게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여기 역시 토마토 우리 손주가 안 와가지고 이 토마토 두개큰거두개 따서 우리 막내 아들 줬어요. 잘했죠?
제 아들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토마토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불금 아침 오전 시간입니다. 아직 8시경인 것 같아요. 제가 얼른 편집해서 이 영상 올려드리고 저는 논산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